안녕, 교수님. 아침입니다. 오늘은 숭숭아기 병 요나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요나서 1절 3장.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을 빚어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폭풍 배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민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폭풍을 멈추게 할 것이래요. 사람들은 바다 저리 가야지. 했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세길 뿐이란 소용없었어요. 할수 없이 예수님 기부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물고기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반 낮에 그물의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많은 땅 위에 뱉어놓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큰성 믿음으로 가더라. 거기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1인이 요한으로 갔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편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론하기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도 나쁜 걸로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말라기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벌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섬기는 착한 사람이 새 예물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먹는 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왜안 내지? 기다려봐요. 구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구원되게 주신 거란다.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에 보호하지 못하면 아내 뱃속에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 날 때가 되었어요. 되어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막구간이라고 대답하면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녀나 마리아가 요새는 가족들과 같이 잤지요. 흥이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에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포대기 감쌌어요. 그리고 맛있는 먹이를 두루 안에 뽑혔어요. 이 아기는 예수라고 부르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아기 우리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목자들에게 들어온 천사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에 근처 들판에 목자들이 양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의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목자들이 주위를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고. 천사가 목사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두 사람들을 위한 기쁨 소식이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마을에 갓난 아이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가서 꼭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늘에서 아들하십니다. 그리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득 채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하들이 일등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가 보러 갑시다. 목사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그때 목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이 마리아가 요셉을 그리고 두루에 놓인 아기를 보였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를 대해 천사들이 들은 것을 마리아가 요셉을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동방학자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저 벌 좀 보게 한 독종 나라가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 저 벌이 따라가야 해. 저 벌은 우리들 새로운 왕에게로 데려가 줄 거야.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지금 조그만 아기뿐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지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기 왕에게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는지 그 별이 간 도시라면 어디인지 따라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췄어요. 고도는 베들레헴 위였어요. 여기다 백사그릇이 말했어요. 새아기 왕이 있는 개서 박다드는 왕에게 드린 황금 물건과 용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갔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별의 아기라고 데려주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